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정보 관리사 기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3급 문제 풀이이고요. 자, 풀이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한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정보의 혜택이 모든 개인과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유익한 정보라 해도 서로 나누면 개인의 창의력이 저하되므로 공유하지 않는다. 자, 정보화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 정보를 공유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자, 창의력 저하라는 그 내용으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자, 4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켜야 할 네티켓이 아닌 것은? 자, 1번. 웹페이지의 크기가 큰 이미지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작게 나누어서 올린다. 자, 웹페이지의 이미지 크기가 크다면 로딩 하는 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고요. 자, 2번. 크기가 큰 파일을 제공할 때는 파일 크기를 표시해 주어 다운로드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것도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3번 가독성. 자, 읽을 수 있는 능력, 잘 보이게 하는 것, 뭐 이런 거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해상도를 높게 한다. 자, 해상도를 너무 높게 하면 그림이나 글자들이 너무 작아지므로 가독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적당한 해상도를 이용해서 적당한 해상도를 맞춤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게 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2번은 3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4번 사이트 맵. 자, 전체적인 그 사이트의 구조죠. 그 지도. 사이트 맵을 제공하여 사이트의 전체 페이지를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린 답, 3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하여 출입구를 보안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의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방화벽, 바로 이게 답이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출입구에 대해서 통로를 단일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해킹. 자, 해킹은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이고요.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데이터 디들링.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디들링은 데이터 사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되기 전이나 데이터가 드러나자마자 변형되는 경우, 원시 서류 자체를 변조 또는 위조하여 끼워 넣는 수법, 이런 것들을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화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방화벽은요, 원래 의미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방화벽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요, 이러한 의미를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의 보안 사고나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격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특히 어떤 기관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불법적인 트래픽 유입을 막고 허가되고 인증된 트래픽만을 허용하려는 적극적인 방어 대책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의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과 전체 인터넷을 구분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사용자의 외부 접속을 제한하거나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외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방화벽 시스템의 목표는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아 약간의 제약을 주더라도 위험 지대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보안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기억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는? 자, 여기에 보이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기억 레지스터들은 바로 CPU의 구성 요소죠. 자, CPU는 중앙처리 장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그 다음에 기억 장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력 장치 일단 아니겠고요. 자, 그런 중앙처리 장치의 기억 그 내용 중에서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자체가 바로 계산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회로들입니다. 그래서 계산이라는 말의 그 비슷한 말인 연산 장치 안에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운영체제 성능평가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 자, 운영체제 목적을 제가 밑에다가 써놨어요. 자, 첫 번째, 처리 능력의 향상. 이것이 운영체제 목적이고요. 자, 반환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반환 시간이라는 것은 엔터한 다음에 어떤 답이 오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이 최소화여야 되겠고요. 사용 가능도의 향상. 자, 사용 가능도가 높아야 되겠고요. 신뢰도의 향상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보기 문제들을 보면 처리 능력의 향상 맞고요. 반환 시간의 단축 맞습니다. 자, 신뢰도의 향상 맞고요. 처리 속도의 정체, 사용 가능도의 향상을 자, 바꿔 놓았죠. 5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자, 스프레드시트는, 자, 그,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라고 했죠. 숫자 위주, 어떤 계산 위주. 자, 그래서 답은 곧바로 2번이 답으로 나오겠고요. 저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글자, 문서 편집 위주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워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엑셀과 같은 것은 계산 위주의 스프레드시트, CAD나 CAM은 우리가 어떤 그 디자인, 제도 쪽에 그런 CAM 같은 경우 특히나 그 기계 쪽에 그런 어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ITF, 자, 인터넷 국제기구죠. ITF에서 RFC 문서로 등록하기 직전에 초안 형태로 만든 문서를 뜻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초안 형태로 만든 문서를 뜻하는 것은 바로 3번에 있는 IDS, iDraft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인터넷 문서는 자, 본문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RFC, FYI, IDS 답이죠. FAQ. 자, RFC는 해설 요구 문서 (Request for Comments)의 이니셜이고요. 자, 번역은 해설 요구 문서로 번역이 됩니다. 자, ITF로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라고 하는 기관에서 인터넷에서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제공하는 공문서 간행물이 바로 RFC이고요. 자, FYI는 For Your Information. 자, 당신의 정보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고요. For Your Information의 약자로 RFC와 같은 인터넷 운영의 보조적 문서로 RFC가 기술적인 면에 치중하는 반면, FYI는 정보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IDS는 인터넷 드래프트, 인터넷 초안 문서로 번역이 되고, ITF에서 RFC 문서를 간행하기 전에 직전에 초안의 문서들을 바로 IDS라고 합니다. 자, FAQ는요,
어떤 사항에 대해 자주 질문해 오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자, frequently 자주 asked 질문되어지는 어떤 질문들의 이니셜 FAQ입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TCP/IP를 구성하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응용 계층, 우리가 세븐 레이어에서 응용 계층 가장 최상위 계층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HTTP 응용 계층 맞고요. 자, FTP 응용 프로토콜 맞고요. 자, 텔넷 응용 프로토콜 맞습니다. 자, UDP는요, 네 번째인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이 바로 UDP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친구 앨리스의 이메일 주소는 alice@ihd.or.kr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앨리스에게 이메일 전자 우편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중 URL이 가장 빠르게 표현된 것은? 자, 이것은 URL의 이메일의 URL이 특이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유스는 유즈 그룹을 의미하고 HTTP는 웹이죠. 자, 이메일은 바로 3번처럼 프로토콜이 오는 요 자리에 메일 2라고 써주시고요.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주 심플하게 콜론 기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콜론 기호 다음에는 상대편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므로 틀리지 말고 나오게 되면 반드시 잘 맞추어야 되겠고요. 9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익명, 자,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익명의 FTP 사이트의 아이디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자, 우리가 FTP 사이트를 접속할 때는 반드시 계정, 즉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 FTP 사이트들은 자, 게스트 계정처럼 아무나 계정을 받지 않고도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디 자리에 anonymous라고 하는 요그 익명을 의미하는 그 계정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비밀번호 넣는 자리에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공개 FTP 사이트들은 우리가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anonymous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전자상거래 1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개인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 예,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위험성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4번 대기업만, 자, 문제에서 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죠? 대기업만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렇지 않고요. 저처럼 개인도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는 쇼핑몰을 만들지 않더라도 옥션이나 이런 큰 마켓에서 오픈마켓, 즉 판매자로 등록을 하면 이런 전자상거래 일원으로서 우리가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요. 조금은 HTML에서 글자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HTML 태그의 글자 크기는 font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 font라는 태그는 글자 크기 사이즈 다음에 1서부터 7까지의 숫자가 오고요. 7이 큰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비추어서 이렇게 대조해서 많이 공부가 되어지는 게 바로 H라는 태그입니다. H는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 건 맞는데 주로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목 글자 크기를 지정할 때 H를 사용합니다. HN은 이 자리에 숫자가 오는데 1서부터 6까지가 오고요. H1이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태그 폰트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지정한다. 맞고요. 태그 HN을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HN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한다. 자, 이것은 H 태그는 할 수 없고요. 폰트 태그에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고요. 태그 폰트 사이즈 N은 글자 1부터 7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으로, 틀린 답은 12번에 3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웹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작 페이지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작 페이지,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했을 때, 자, 그 인터넷 옵션의 홈페이지라고 하는 메뉴에서 시작 페이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자, 2번 전송 속도가 느린 경우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게 설정하면 효과적이다. 자, 이 그 예전에 인터넷 전체적인 속도가 느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로드를 하지 않아서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집 안까지 광속의 그 어떤 그 인터넷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메뉴에 설명이 있는 요 그 설명 자체는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맞는 답이고요. 3번 캐시 설정은 문서의 로딩 시간을 많이 지체시키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자, 캐시 설정을 해서 문서의 로딩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는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4번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그림을 저장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툴바나 알 툴바처럼 어떤 유틸 어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캡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을 틀린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웹 브라우저의 화면을 프레젠테이션용 화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하면 프레젠테이션용으로 그 쉽게 바뀐다. 이렇게 쉽게 접근화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 프레젠테이션용 화면으로 바꾸는 것과 좀 무관합니다. 새로 고침은 다시 한번 불러오는 거고, 인코딩은 UTF-8이라든지 그 언어에 대한 내용이고, 중지는 말 그대로 중지시키는 거고, 그래서 가장 그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4번, 14번의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7.0의 도구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상태 표시줄은 상태 표시줄을 브라우저 하단에 나타나게 하거나 감추는 기능을 합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이동할 페이지를 선택한다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인코딩 부분을 보면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지는 글꼴의 크기를 지정한다가 아니라 그 인코딩하는 방법, UTF-8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15번에 3번 곧장 틀린 답 나왔고요. 자, 소스는 해당 웹페이지 HTML 소스를 메모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그 클라이언트 쪽이 아주 발달이 됐죠. 남의 것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우리가 요 내용만 보고 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7.0에서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을 지우려고 합니다. 자, 맞게 연결된 것은 일단 인터넷 옵션은 다 같아요. 여기가. 자, 인터넷 옵션은 도구 메뉴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틀린 답으로 하셔야 되고요. 1번과 3번에서 골라주는데, 일단 도구 인터넷 옵션 안에 보안이냐 일반이냐 이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 탭에 그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을 지우려 할수 있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익스플로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를 실행해서요.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를
실행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도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일반 탭의 검색 기록에 임시 파일, 여러분 페이지 목록, 쿠키 이런 것들을 삭제한다. 그래서 여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 인터넷 옵션의 일반 탭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답은 일반 탭 16번의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정보 검색에 관한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이 있다. 옳지 않은 것. 자, 정보 검색은 www 웹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계속 보면 2번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적합한 검색 도구를 선정한다. 예, 맞는 얘기고요. 3번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의 검색어를 정확하게 선정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검색 엔진의 기능을 올바로 이해한다. 예,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3번, 4번이 모두 맞는 얘기이므로 자, 1번의 정보 검색은 모든 그러니까 웹에서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 모든에 좀 과장이 있으므로 17번의 1번은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웹에 없는 정보는 찾을 수가 없죠. 자, 17번의 1번 답이고요. 자, 18번입니다. 엠파스와 라이코스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사이트가 검색 엔진이 합쳐진 검색 서비스로 SK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며 시멘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은 무엇인가? 자, 시멘틱 검색이 무엇인지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틱 검색은 의미 기반 검색이고요. 사용자 질의에 대하여 의미 정보에 기초한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검색이 바로 시멘틱 검색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에서 보면 엠파스 라이코스가 합쳐졌고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네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자, 이 네이트라고 하는 사이트는 시멘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일본의 야후 보면은 야후 코리아는 이미 그 사이트를 중지했고요. 그 야후 US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네이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자, 다음과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 1위를 다루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검색 엔진의 구축 방식인 에이전트 인덱스 방식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로봇 프로그램이 웹의 모든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맞고요. 자동으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인덱싱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자체적으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자, 19번의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데이터베이스는 정기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의한 내용이 최신의 것으로 갱신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보면 매뉴얼 인덱스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고요. 4번 매뉴얼 인덱스 방식보다 정보의 질이 매우 높다. 자, 에이전트 인덱스 방식은요, 정보의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따라서 정보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죠. 그래서 19번의 4번의 답을 잘못된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키워드 검색 서비스와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검색 엔진으로 자,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바로 복합형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이고요. 자, 최근에 검색 엔진의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바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형 검색 서비스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더 잘해주는 그런 검색 서비스고요.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연아라는 선수를 찾는다 그럴 때 그냥 우리들은 그냥 김연
이렇게 집어넣지요. 근데 주제별 들기도 서비스는 자, 스포츠니 그다음에 무슨 뭐 피겨 스케이팅이니 이렇게 아주 작은 주제로 내려가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야후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후 코리아는 좀그 접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로봇 검색 엔진은 없고요. 자, 메타 검색 엔진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검색 엔진을 검색 엔진이라고 하고요. 단어별 검색 엔진이 바로 키워드형 검색 엔진이고요.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은 단어별 검색 엔진의 반대인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과 단어별 검색 그두 개의 공통된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제가 여기다 실어 놓았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 그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